추위가 좀 누그러지나 했는데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굵은 눈발이 쏟아지겠습니다. 굵은 눈발이 쏟아지겠습니다. 눈발이 쏟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비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가 막힌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나 대설주의보가 내릴 거라면서 태풍급 바람이 분다고 또 겁을 잔뜩 주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이 말짱합니다. 아니 봄날같이 따뜻했답니다. 헐, 그렇게나 좋던 날씨가 2시간 가까이 달려가서 장수에 다다를 쯤에는 이럴 수가. 예.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눈발이 날립니다. 네, 눈발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하나 둘 보이던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게다가 바람은 또 왜 그렇게 부는지 손이 시려서 죽는 줄 알았지요. 또 그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그것 때문에 여기 안쪽에는 들어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건 보고 가야 되겠죠. 바로 장수향교입니다. 네, 장수향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향교 중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된 그런 곳입니다. 가장 오래되었다고 해요. 올해로 615년이 된 곳이랍니다. 대부분의 향교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왜적의 손에 불태워져서 무너졌죠. 그런데 왜적의 침범에도 이 지금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 종의 이름이 정경손이라고 해요. 장수 현감을 비롯해서 모든 이가 다 도망가고 노비였던 정경손이 끝까지 남아서 왜적의 손에서 이 향교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성인들의 위패를 모시는 신성한 곳이라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 들어가려거든 먼저 내 목을 베고 들라. 이렇게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아주 늠름한 기상으로 이야기하고 이 침입을 막는 정경손을 보며 이 외장이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영물범 이런 글자를 쓴 쪽지를 주었다는데요. 그게 뭔가면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니 침범하지 말라 이런 쪽지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수향교를 지켜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600년이 넘도록 원형 그대로 이렇게 보존할 수가 있게 된 것이랍니다. 이 충성스러운 종이죠. 충복 정경손. 충복이 이 정경손의 호라고 하네요. 이 정경선의 충성과 장한 기계를 기리는 정충복 비각이 바로 이 장수향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강문이라고 쓴 외산문을 지나서 명륜당, 동제, 서제, 내산문, 그리고 보물 제272호인 대성전, 또 사마제 이렇게 안에 건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장수향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 원형 그대로 보존된 향교로 600년도 넘어 올해로 615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거센 눈발을 헤치면서 그 먼 길을 가서 딸랑 하나만 보고 온 장수향교. 그렇지만 아주 멋진 곳을 온전히 다 구경하지는 못했어도 충북 정경손 이야기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무척 기쁩니다. 또 구미에서는 눈 구경하기가 참 어려운데 펑펑 쏟아지는 눈 아주 막 원없이 구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아주 멋진 나들이었죠? 네, 지금까지 한비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